9월이지만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와 의령, 창녕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매우 덥겠습니다. 여기에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까지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창원이 24도, 진주와 밀양은 22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34도, 밀양 3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출근 시간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2도, 김해 23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김해 34도, 양산 35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0도, 산청 21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산청 33도, 합천 34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소나기가 지나고 모레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